안녕하십니까. 건강 증진 뉴스의 영양과 건강 TV 강민구입니다. 조리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공통부분 2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통부분 50문제 중에서 25문제씩 1회, 2회 나눠가지고 한 회를 두 회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라 하면 26번하고 같은 문제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콩 단백질은 글로불린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무엇이냐? 성분을 물어봤네요. 예, 글로불린이 포함하고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은 글리시닌입니다. 예, 글리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부분이죠. 알부민은 주로 이제 달걀 흰자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 또는 밀가루에 가장 많이 포함된 아미노산 단백질 쪽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이는 옥수수 쪽에서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로로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클로로필이 뭐죠? 우선 선생님하고 그 강의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용어 해석 부분이거든요. 용어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는 좀 비비 꼬아서 나오더라도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 부분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용어 해석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로필은 푸른색 잎 식물이죠. 예, 식물의 푸른색 잎의 그 녹색 색소 부분입니다. 지용성이죠.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예,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예, 포르피린환 구리가 결합되어 있다. 포르피린환에 구리가 결합된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죠. 김치의 녹색이 갈변하는 것은 발효 중 생성되는 젖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클로로필은 산 안에 의해서 갈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성식품과 함께 끓이면 갈색이 된다. 산에는 갈변한다고 그랬죠.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강화식품이 뭐예요? 예, 강화식품은 강화도에서 나는 식품이란 뜻이 아니죠. 영양분이 부족한 식품에 그 영양분, 영양소를 보충한 그런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에 원래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충한다. 맞는 말이죠. 예. 이게 강화식품의 원뜻이에요. 식품의 가공 중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죠. 원래 있긴 했는데, 가공하다가 손실되는 것을 보충하는 역할도 강화식품이 한다. 강화 영양소로 주로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등이 많이 활용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B 중에서도 1, 2, 3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보충을 하는 것이 강화식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알파화쌀은 대표적인 강화식품이 아니죠. 예, 이거는 기능성 쌀입니다. 이 기능성 쌀의 알팜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꼭 이게 알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농심인가요? 어디서 그 나오는 햇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햇반 같은 것도 이 알파미하고 사실상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호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냉장시킨 상태에서 열을 가하기만 하면 뭐가 되죠? 밥 또는 떡도 있어요. 예, 밥만 있는 게 아니고 맛도 아주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파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화식품이 아니고 기능성 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제품 제조에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연제품은 또 뭐예요? 지금 쌤이 얘기한 것이 단어의 뜻이 왜 중요한지 지금 벌써 문제들이 쭉 보면은 말의 뜻 자체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육 제품. 우리가 통상 어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연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말랑말랑 하면서도 탄력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연제품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어묵을 생각하시면 된다. 탄력성을 주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예, 소듐 성분이,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예, 소듐 성분이 특히 이제 탄력성을 주는데, 주로 사용된다. 예, 설탕, 펙틴, 글루타민산 소다. 이쪽은 이제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콩밥을 섭취하면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쌀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안 나고 어떤 형태로 나든 대단히 자주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곧 쌀에 가장 부족한 단백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답이 단백질이 되겠고, 라이신 또는 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거예요, 쌀에. 그래서 콩에는 또 라이신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콩하고 섞어서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면 쌀에 부족한 라이신을 콩이 보충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니까. 그리고 지질 성분이 많아요, 쌀에. 생각보다 이제 비타민도 적정량이 들어 있죠. 예, 단백질이 가장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는 단백질이 그런 대로 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으로 부족한 거 빼고는. 그런데 백미에는 사실 이제 영양소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예, 마요네즈는 이 특징이 뭐냐면 기름기와 물기가 수분과 지질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요네즈는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을 섞어 놨어요. 뭐에 의해서? 난황에 있는 레시틴, 유화작용을 하죠.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섞여, 있는 상태다. 그럼 이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기름의 양이 너무 많았다. 아, 당연히 분리되죠. 적정량이 있어야 돼요. 수분량이 훨씬 많아야죠, 마요네즈는. 기름을 첨가하고 천천히 저어주었을 때, 예, 역시 기름을 첨가했을 경우 기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죠.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 같은 걸 냉장이 잘 되는, 특히 뭐 냉동 쪽에 넣어두면 분리되는 현상을 볼수 있다.
신선한 마요네즈를 조금 첨가하면 오히려 이렇게 분리됐던 마요네즈가 다시 유화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1, 2, 3번은 틀린 말이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맞는 말을 물어본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죠. 분리되는 경우는 1, 2, 3번이고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4번이고 예,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단을 작성할 때 구비해야 하는 자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예, 식단은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그 작성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영양 식품 조리 이쪽에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도 식단 구성을 하는 데에는 사실은 많이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주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비기기 위생 점검 표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계절 식품표, 이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자기 계절의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최대한 좋은 거죠. 요즘에는 제철 음식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제철 음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값도 싸고, 영양소도 더 많다, 풍부하다. 대체, 이게 대치가, 틀린 말은 아닌데, 주로 이제 대체라고 하죠. 대체 식품표. 예,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달걀과 쇠고기는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쇠고기가, 지금 예산이 너무 지금 빠듯하다. 그러면은 달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품 영양 구성표. 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6대 영양소 중에서 특히 이제 지질이라든지 단순당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4대 영양소죠. 결국 물 빠지니까 이 4대 영양소를 적절히 믹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질이 포함이 되죠. 이 구성표 안에. 그렇지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은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게 빗자루라는 뜻이잖아요. 빗자루하고 식단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위생점검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단 작성과는 관계없다. 이거는 위생점검표는 뭐와 관련이 있죠? 예, 주변 환경 위생관리와 관계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 단체급식 조리장 을 신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 내역대로 파열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 조리장이 뭐죠? 네, 우리가 통상 식당에서 조리실을 얘기하는 거죠. 식품을 만드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조리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측정하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조리 기능사 자격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 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걸 영업으로 식품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률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주방냄비를 세척 후 열 처리를 해둔다. 예, 맞는 말이죠. 뭐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 영업이 끝나고 난 뒤에 주방의 천정, 바닥, 벽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맞는 말이죠. 예, 매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주기를 두고 청소를 해야 된다. 나무도마는 사용 후 깨끗이 하고 일광소독을 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특히 나무도마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딥프라이어의 경우 기름은 매주 뽑아내어 걸러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예. 딥프라이어가 뭐예요? 기름을 잔뜩 넣고 튀겨내는 이걸 딥프라이어라고 하죠. 이 딥프라이어는 매일 작업이 끝나면 매일 기름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량 이상 튀겼으면 기름을 폐기해야죠. 예. 그러나 이제 일정량 이상 튀기지 않았을 경우 이 기름을 폐기하는 것은 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를 찌꺼기를 걸러내고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하루 영업이 끝나면 이제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튀겨가지고 또 깔끔하게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한 다음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그 이튿날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장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간단합니다. 서서히 가열하면 됩니다. 서서히 가열하면 색깔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구입 단가는 킬로그램당 1,300원이랍니다. 그런데 10kg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표준 수율이 86%라고 하면 당근 1인분 80g의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뭐냐? 10kg을 구했다는 것 때문에 계산을 해놓고 10을 곱하거나 10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표준 수율이 86%라고 하는 것은 1kg를 구해도 86%, 100kg를 구해도 86%죠. 그러니까 10kg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예, 1,300원 나누기 표준 수율 86%면 만약에 여기다 86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86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0을 다시 해줘야죠. 그런데 바로 그냥 0.86 이렇게 할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단가가 나오죠. 예,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1000 예,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1511.6원이 나오네요. 그죠? 1511.6원. 그런데 킬로그램당 1300원이잖아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람으로 물어봤으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얘를 1000g으로 나눠줘야죠. 자, 다시 한번 제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되면 동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킬로그램당 1300원이니까 요 질문은 그람으로 물어봤으니까 1000을 다시 나눠줘야죠. 예, 그러면 얼마가 돼요? 1.55116원 이 되네요. 그죠? 예, 스마트폰으로 꼭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1.5116원에다가 얼마를 1인당 80g을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80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20.928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121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냉동식품의 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냉동식품 조리에서 틀린 것이에요. 1. 쇠고기의 드립을 막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해야 한다. 네, 틀린 말이에요. 드립이 뭐죠? 드립. 우리가 육즙이라는 거 있죠? 예, 핏물이 아니에요. 핏물이 아니고 육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동하면 안 되죠. 예, 해동하는 방법과 냉동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냉동은 빠른 시간 내에, 예, 아주 최대한 저온으로 빠른 시간 내에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동은 냉장고에서, 예, 냉장고에서 느긋하게 해동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급할 때는. 예,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에다가 해동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급할 때는. 그 다음에 직접 조리하면 돼요. 직접 처리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라든지 또는 상온에서 바깥에다 내다 놓고 여름에 막 30몇 도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2, 3, 4번은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채소류는 가열 처리가 되어 있어 조리하는 시간이 절약된다. 조리된 냉동식품은 녹기 직전에 가열한다. 빵, 케이크는 실내 온도에서 자연 해동한다. 예,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요 3번, 이거 단체급식소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체급식소는 한 번에 수백 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량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150g을 고구마로 대체하려면 고구마 약 몇 그램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지금 이게 지금 식품 대체의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당질 함량이 100g당 감자는 15g이고 고구마는 32g이랍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죠. 100g당 얼마? 예. 여기 보면 감자는 15g이죠? 예, 15g 대 네, 고구마 100g당 고구마는 32g이죠? 예, 32g은 그러면 감자가 150g일 때 고구마는 몇 g이 필요하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식이죠? 예. 이거를 이제 계산을 먼저 해볼 때, 100 나누기 15를 계산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 나누기 15를 계산을 하면 6.67이 나오네요. 예, 6.67. 맞죠? 예. 하고, 100 나누기 33은 32는, 예, 32죠? 예, 3.13이 나오네요. 3.13. 맞죠? 예. 는, 요, 150대 X가 되죠? 그러면은,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예, 곱할 수 있죠? 6.67X. 6.67X는, 3.13 곱하기 150이 되죠? 그럼 469.5가 되네요. 469.5. 그러면은, X는, 469.5 나누기 6.67이 되죠? 예.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나요? 70.39 나오네요. 그럼 71 정도 되네요.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조리시 색의 변화로 맞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시금치는 살을 넣으면 녹황색으로 변하죠. 예, 클로로필은 산에서 시금치에 있는 그 엽록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클로로필은 산에서 갈변하죠. 예, 녹황색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당근을 산을 넣으면 퇴색한다. 얘가 아니에요. 당근에 있는 건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상이에요. 카르티노이드는 산이나 알칼리성에 다 안정적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양파는 알칼리를 넣으면 백색으로 된다. 예, 아니에요. 흰색. 흰색 채소는 산에서 강화됩니다. 흰색이. 가지는 산에 의해 청색으로 된다. 아니에요. 안토시아닌이 있는 거거든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은 산에서 뭐로? 적색으로. 알칼리에서 청색으로. 그리고 중성에서 예, 자색. 보라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원인으로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장조림. 고기가 단단해지고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해답을 뒤에 지금 쓴 거죠. 예. 물에서 먼저 삶은 후에 양념 간장을 넣어 약한 불로 서서히 졸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2번, 튀긴 도넛에 기름 흡수가 많을 경우, 이때는 낮은 온도에서 튀겼을 때 기름 흡수가 많아지죠. 예. 고온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짧은 시간, 그러니까 충분히 익을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할 때 기름 흡수가 가장 적다. 오이 무침의 색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식초를 미리 넣었기 때문이죠. 예. 산에서, 클로로필은 산에서 갈변하죠. 생선을 굽는데 석쇠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석쇠를 달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석쇠를 일단 달구고 연기가 날 정도로 달구세요. 그러고선 거기에다가 식용유를 도포를 한단 말이에요. 식용유, 세척을 한 다음에 식용유를 도포를 하면 생선이 덜 붙어요. 이걸 응착이라고 해요. 이런 금속에. 금속에 생선, 이 금속은 꼭 석쇠에만 그 응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금속에는 다 응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달군 뒤에 기름으로 살짝 코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콜라겐이 젤라틴, 콜라겐이 이제 젤라틴화가 되는데 그 전에 설탕이나 간장을 넣으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수분이 이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육질이 단단해져. 그래서 먹기가 불편해져. 예, 이게 1번이 잘못된 조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방의 바닥 조건으로 맞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주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조리장, 조리실 같은 말이죠. 예.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고 습기 열에 강해한다. 안 되죠. 예. 뭐 식초라든지 이런 거 다 산이잖아요. 우리가 산을 많이 음식을 만들 때 쓰죠. 그러니까 산에 약하면 안 되죠. 습기 열에 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닥 전체의 물배, 물배가 뭐예요? 물배가. 물배가 바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경사진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경사지게 하죠? 물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배수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쌤이 조금 과장돼서 그린 거지만 눈에는 잘 안 띄죠. 경사지게 하는 것을 이제 물배라고 하는 거예요. 20분의 1이 적당하가 아니죠. 20분의 1이면 얼마예요? 5%죠. 5%. 근데 실제는 1%예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조리 작업을 드라이 시스템화 할 경우 물배는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100분의 1이 맞아요. 100분의 1이. 문제는 뭐냐? 드라이 시스템화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드라이 시스템화 했을 때는 물배를 할 필요 없죠. 평면으로 해도 돼요. 왜냐? 드라이 시스템이니까 물이 없는데. 주방에 물이 없는데 무슨 물배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예. 고무 타일, 합성 수지 타일 등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적당하다. 맞는 말이죠? 예. 타일, 예, 합성 수지 타일, 고무 타일,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얘네가 생각보다는 화학약품에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생선 조리를 할 때 레몬즙을 뿌리는 이유는 대략은 지금 짐작을 하셨죠? 예. 신맛이 강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일단은 답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예. 그 회나 이런 데 레몬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왜 뿌려요? 부드러워진다. 물컹물컹해지라고 뿌립니까? 쫄깃쫄깃해지라고 뿌리는 거죠. 그죠? 예. 쫄깃쫄깃해져요. 부드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선의 비린내가 감소하죠? 이게 제일 큰 역할이죠. 이게. pH가 산성이 되어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죠? 예. 특히, 회는, 여름에 회를 잘못 먹으면은 식중독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산성에서는 박테리아가 생존 못하니까 단백질이 응고되죠. 식초에 단백질이 응고되죠.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은 쌀무게의 약 몇 배 정도의 물을 흡수하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무게 기준으로 1.5배, 무게 기준으로, 그리고 부피 기준으로 약 1.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게 1번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게 기준으로 1.5배예요. 그리고 이 1.2배 내지 1.4배는 부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답이 없는데 그나마 1번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1번으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지표인 이산화탄소의 실내 서한량, 이 서한량이라는 게 또 뭐죠? 예, 서한량, 서늘한량? 아니죠. 예, 허용치라는 뜻입니다. 허용치는 얼마냐? 예, 0.1%입니다. 0.1%.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퍼센트로 물어보지 않고, ppm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ppm. 그럼, ppm은, 퍼센트는 100이죠. 예, 퍼센트는 100이죠. ppm은 천 단위로 늘어나죠. 천 단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0.1보다 하나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0.0이라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는, 1000ppm 하고 0.1%하고 같은 말이에요. 1000ppm과 0.1% 하고 같은 말이다. 문제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진 공기를 팬으로 강제 대류시켜. 이 팬이라는 것이 뭐죠? 선풍기 날개라는 뜻이에요. 강제 대류시켜 균일하게 열이 순환되므로 조리시간이 짧고, 왜 조리시간이 짧죠? 공기가 가장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율이 좋죠. 대량 조리에 적당한데 식품 표면이 건조해지기 쉬운 조리 방법, 뭐죠? 건조해지기 쉬운 조리 방법이니까 건열 조리 방법이네요. 예, 컨벡션 오븐이 되겠습니다. 그릴링 튀김팬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전도에 의한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팬에 열이 가해져서 그 열이 가해진 것을 음식에, 그러니까 식품에 전달시키는 게 전도예요.
튀김기. 이거는 전도하고 대류를 다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튀김기는 이렇게 안에 기름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진 이 용기가 기름에 전도를 하고 이 기름이 대류를 이렇게 하죠. 기름이 이렇게 대류를 하죠. 예. 증기솥. 이거는 주로 이제 대류. 물론 이제 전도도 하죠.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열을 전달한다.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저장 중 김치 조직의 연부현상. 연부현상이 뭐예요? 연부현상. 네. 이게 물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이지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연부현상이 벌어지죠. 연부현상이 벌어질 때또 눈으로 볼 때, 먹어보면 더잘 알지만 눈으로 볼 때도 뭐가 끼죠? 그 하얀 막이 끼죠. 예. 이게 이제 연부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유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됐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미생물이 팩틴 분해 요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이 말이죠. 용기에 꼭 물러담지 않아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해서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를 국물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국물 바깥으로 김치가 삐져나오면, 특히 동치미 같은 거 만들 때 삐져나오면 오이지라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조직이 물러진다는 거예요.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국물에 잠기면 연부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냐? 그 호기성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물속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22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연부현상을 촉발하는 미생물의 이름 하나를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유니아라고 하는 미생물이 박테리아예요. 어유니아라고 하는 애가 연부현상의 주범이에요. 20. 물론 어유니아 하나만 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주범이 어유니아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름 성분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관의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그리스트랩이에요. 그리스트랩. 우선 S트랩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S트랩이에요. S트랩은 냄새를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트랩은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게 P자 맞죠? 이게 이렇게가 P자죠. 이렇게 보면 이제 P자가 되죠. 예. 이런 게 P트랩. 그리고 이제 U트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U트랩. 얘들은 다 뭐를 방지한다? 냄새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S트랩, P트랩, U트랩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드럼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드럼트랩은 뭐죠? 이거는 찌꺼기를 잘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드럼트랩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통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물이 여기서 나가요. 얘보다 조금 높은 데서 물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죠? 그럼 나중에 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드럼 트랩이에요. 그리스 트랩은 얘하고 비슷해요. 얘하고 비슷한데, 드럼 트랩이 주로 이제 이렇게 동굴 모양으로 했다 드럼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트랩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처럼, 이 구조는 얘처럼 돼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 트랩과 드럼 트랩의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이제 모양도 얘가 조금 원통형이고, 얘는, 직사각형, 직육면체 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위에 기름이 뜨게 돼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맨 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당한 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서 물이 나가요.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뜨죠? 물이 나가도 이 기름은 여기에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걷어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 트랩이다.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자의 하루 필요 열량을 2000kcal라고 가정할 때 이 중 15%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동물성 단백질의 1의 섭취량은 단백질 총 필요량의 3분의 1로 계산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선은 2000kcal가 필요하대요. 2000kcal 곱하기 몇 퍼센트를 단백질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15%를 하기로 했네요. 0.15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00이 되네요. 300. 예. 300이 되는데 300을 얼마를 동물성 단백질로 3분의 1을 한다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럼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예, 100. 네. 100 킬로칼로리인데 그런데 1g당 단백질은 몇 킬로칼로리가 나죠? 4킬로칼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4를 나누어 보면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 필요량이 나오네요. 동물성 단백질은 25g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성인 여성이 지금 25g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25g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계란 하나 무게가 통상 6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계란의 한 10% 15%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를 섭취하면 단백질을 얼마를 섭취하는 거죠? 약 한 6g 내지 10g 정도 단백질을 먹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쇠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쇠고기는 한 30% 정도 돼요. 30, 40% 정도 단백질이. 그러면은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죠? 한 6, 70g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6, 70g이면 어느 정도 돼요? 자기 손바닥만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 시설의 작업장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1. 개수대는 생선용과 채소용을 구분하는 것이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죠? 예. 교차오염이 뭐예요? 교차오염. 예, 교차오염이 어느 특정한 것이 오염됐는데 개를 직접 쓰거나 또는 개를 쓴 도구를 썼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교차오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오염을 시키는 가장 주범이 뭐죠? 칼과 도마죠. 네. 그러니까 칼과 도마는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좋다. 칼도 5 내지 6 종류, 도마도 5 내지 6 종류로 구분을 하시고 색깔로 표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리하는 도마나 칼은 손잡이나 도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을 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열, 조리하는 곳에는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유증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식품 보관 창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 바닥과 벽에 식품이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외선 등은 모든 기구와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 대하고 효과적이지 않다죠. 왜 그래요? 자외선은 직진성만 있어요. 침투, 투과력이 없어요. 자외선은. 그러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외식업소 식당에 가면 자외선으로 컵을 소독하죠. 컵 소독기가 대부분 자외선 소독기잖아요. 그런데 컵을 자외선 소독기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거 잡혀놓는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놨다. 엎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지금 바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자유선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상 자유선이 위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얘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투과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 내부 어림은 반푼업체도 없어요. 자유선은. 심지어는 구름 끼면 자유선이 도달하지 못해요. 지구상에. 구름만 껴도. 그러니까 투과력이 없다.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거 뭐 꼭 떡뿐만이 아니에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찹쌀이 맵쌀보다 호화가 늦게 되고 노화도 늦게 돼요. 노화가 늦어지니까 굳는 게 늦어지는 거죠. 예,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죠? 20%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맵쌀의 아밀로펙틴은 몇 프로 정도? 약 80% 정도. 찹쌀의 아밀로펙틴은 약 1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25개의 문제를 끝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20년도부터 과목별로 필기시험이 분리됐죠. 예, 2019년도까지는 실기만 분리돼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필기도 분리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앞으로는 이것도 아마 점차 더 강화될 확률이 높은데 아직은 총 60문제 중에서 50문제가 공통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생법이라든지 또는 공중위생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나오죠. 이 공통으로 나오는 50문제를 25문제씩 쪼개서 2회차로 한 문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약 한 8번 정도 뭐 길면 9번 정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 10문제 과목별로 나오는 그 10문제는 이제 과목별로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한식은 이제 몇 차례 해드릴 거고 양식, 일식, 복어, 중식 요거는 이제 한 차례 정도 한 20문제 내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차례 정도 해드릴 거고 떡 제조 관련된 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해드릴 거예요. 완전히 따로 별도로 해드릴 거고 제과 제빵은 금년도에는 제가 제과 제빵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지금 면허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좋은 일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